추석 기간 동안에 예천 사과와 참외, 참기름 등 예천 지역 농산물이 9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천군은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동 직거래 장터와 고정 매장에서 9억 3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참기름과 한과, 참우유의 판매가 많았습니다. 또 예천 장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며 특히 쇼핑몰은 온라인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와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.